안녕하세요. 손쉬운 일러스트의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기법을 사용하는 걸 여러분께 잠깐 알려드리고자 해요. 수채화를 잘 사용하고 싶으신데 되게 난 어렵다. 근데 나 너무 잘하고 싶어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수채화는 가장 중요한 게이물 조절과요. 그다음에 물감의 양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양만 내가 잘 조절을 할수 있으면은 수채화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일단 물의 양이 많을 때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물의 양이 많을 때. 물의 양이 많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흐릿해요. 그렇죠? 흐릿해서 배경이랑 이런 거를 부드럽게 깔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물의 양도 많고 물감의 양도 많아지면서 조금 농도가 걸쭉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물감의 양도 많아지면 아무래도 더 선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하게까지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으면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물감의 양과 물의 양이 많을 때와 그다음에 물의 양이 굉장히 많을 때, 물감의 양은 적고, 물의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의 양이 적고, 물감의 양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또렷해질 때거든요. 또렷해질 때인데요. 보시면 가장 진하게 나오게 돼요. 가장 진하게 나오게 돼서 이때가 물감의 양이 굉장히 많을 때고요. 여기가 물감의 양이 굉장히 적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일단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물의 양이 많을 때, 그 다음에 물의 양이 많고 물감의 양도 많을 때. 이쪽은 물의 양은 적고 물감의 양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일단 가장 먼저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수채화에는 기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번지기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효과가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근데 이게 막처럼 생각대로 쉽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팁을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번엔 조금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조금 다른 색으로. 물의 양도 많고 물감의 양도 많이 있어야 돼요. 약간 이 중간 단계인데요. 물의 양도 많고 물감의 양이 많을 때 일단 어떠한 특정한 부위를 이렇게 칠해주죠. 칠해주고 나면은 번지기에는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먼저 칠해주고 나서 붓을 깨끗이 물로 닦은 다음에 지금 이 테두리 라인 보이시죠? 이 테두리 라인을 자연스럽게 번져주면은 번지기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다음 여기에도 또 라인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 라인 같은데 중간중간에 톡톡톡톡 터치를 넣어줘서 더 층이 생기지 않게 번지기가 될수 있게 우리가 번지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물감을 칠해주고 나서 테두리 부분을 계속해서 물로 번져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먼저 칠해주는 부분 바깥쪽을 물로, 그냥 물로만 칠을 해줘요. 지금 맹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물감에 물을 묻혀서 맹물을 발라주세요. 물을 발라주시고요. 지금 제가 물을 여기까지 발라줬거든요. 요만큼에 발라줬는데, 이쪽 위쪽 부분에다가 내가 칠하고 싶은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칠하고 싶은 색을 칠해주면요. 칠해주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밑에 물이 깔려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번지게 하세요. 아래 지금 살짝 번진 게 보이시죠? 나는 더 번지게 해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붓을 깨끗이 닦아서 물을 발라주시면 번지기가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물의 양과 물감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고 나시면요, 번지기를 연습하고 싶으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먼저 물감을 칠해주고 그 바깥쪽 테두리 부분을 물로 이렇게 번지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을 먼저 칠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물감을 칠해주고 자연스럽게 번지게 해주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요, 물감을 사용하시는 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채화를 잘 사용하는 방법, 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